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 개구리 찾느라고 많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개구리는 3마리입니다. 2마리가 아닙니다. 3마리예요. 정답은 3마리입니다. 추천을 통해서 한 달 완성만 여러분한테 드릴 거고요. 12월에도 많은 이벤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달 완성만을 많이 들을 수 있게 이벤트를 많이 할 거니까요. 꼭 영상 꼭 참고하셔서 퀴즈라든지 그런 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숨은 그림 찾기라든지 뭐 이런 게 올라오면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12월에는 많은 분들이 한 달 완성반을 들을 수 있게 청취할 수 있게 이벤트를 많이 할 거니까요. 12월에 선물이다 생각해갖고 영상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535 오늘 강하게 움직였죠. 종가 무렵에 인도우드레싱이 살짝 들어왔어요. 오늘 보면 2차전지 쪽으로 종가에 매기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지금 가격이 2차전지를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순환사이클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는 큰 의미가 없어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12월에는 좀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최근에 많이 움직였는데요. 온 디바이스 때문에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높기 때문에 타점을 잘 봐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순환매가 되게 세요. 그러니까 이제 12월에는 우리가 좀 2차전지 쪽 가격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12월에는 2차전지를 좀 관심있게 봐도 돼요. 이 밴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끌고 가는 것보다는 수익이 날 때 빠져서 나오는 거, 수익이 나면 빠져서 나오는 이런 전략을 쓰면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12월에 업종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반도체, 예, 그 다음에 2차전지, 예, 그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플랫폼,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게임, 뭐 이런 것들이에요. 계속 봐야 되는 거. 제약바이오도 12월에도 또 레벨업이 될 수 있거든요. 12월에 봐야 돼요. 제약바이오. 오늘 경우에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뭐 저번에 얘기했던 종군당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유한양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이쪽으로 포인트 잡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바이오 관련주는 제약바이오 중에 포탁의 바이오는 많이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업종 정통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12월에 잘 보고요. 탑은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이쪽을 잘 보자, 집중해서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게임주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편의해야 될 거는 화장품 관련주 있죠. 아무래도 보시피 코스맥스, 클래시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업황이 회복이 되는 거 이게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엔터 관련주, 그 다음에 그 엔터 관련주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뭐 하이브, 뭐 그 다음에 JYP 이런 것도 최근에 많이 밀렸잖아요. 요것도 우리가 12월에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정통적인 화장품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피픽이나 LG생활건강이라든지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것도 내년 상반기에는 괜찮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주가 지금 급성이에요 여러분. 테마주가 급성이니 여러분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 하지 말고요. 지금 대형주 아주 바겐세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올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삼성 SDS도 11월 되니까 막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바닥 대비 되게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컨택해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닥보다는 이제 대형주, 코스닥은 단기 매매, 예,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뭐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의료 AI, 그다음 STO 이런 것들 테마를 벗겨서 계속 막 순환매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쪽 위주로 우리가 매수매도 하는 것도 괜찮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5G도 봐야 돼요. 서진시스템이나 솔리드나 그 다음에 FR텍 이런 것도 한 번씩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도 우리가 12월에는 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빙글빙글 도는 건 정치 테마가 많이 움직이는데요. 오늘도 뭐 이 상한가 간 거 보면 뭐 여기 남산 알루미늄, 그 대한금속, 깨끗한 나라 5, 덕성 5, 대성홀딩스 이런 거 다 뭐 정치 테마예요. 정치 테마가 움직였고 인물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로봇 관련주도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되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주는 우리가 빨리빨리 단기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수익이 났던 거면 나오면 돼요. 그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요. 순환매가 되게 빠르다. 그래서 AI 관련주는 12월에 좀 봐야 돼요. 로봇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AI 관련주, 뭐 세바스 AI나 폴라리 오피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12월에는 2차전지 잘 보자. 오늘 금양이 먼저 치고 올라왔잖아요. 에코프로나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셀 쪽으로 봐도 12월에는 좀 안정적인 가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니까요. 12월에는 또 외국인들 포지션이 되게 중요해요. 산다고 얘기했잖아. 올해 지금 8조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12월달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한 1조에서 2조까지 더 늘릴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12월에는 우리한테 우호적이에요. 월초에 좀 밀린다고 해도 월초에 밀린다고 하면 중반에 올라갔고요. 월초에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중순 하순에 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는 이 박스권의 움직임이 연출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2500 지금 35인데 여기 넘어가면 위쪽으로 한 번 더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밀린다 해도 뭐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12월에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체크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도 내년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과 종목을 잘 선택하자라는 포인트를 한번 드리고요. 불나방 같은 매매하지 마세요. 따라가면 물립니다. 요즘은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명품 관련주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컨택해서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영하권 날씨고 강추입니다. 주식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식 똑같아요. 추위에서 따뜻한 봄이 오고 그 다음에 더운 여름이 옵니다. 주식시장도 빙글빙글 돌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울개울 팍팍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